아니 결혼을 막기 위해 그냥 죽여버린다고요? 살해하려고.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써있는데 죽이려고 그런다고? 네. 사건은 메리의 어머니가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벌어졌는데요. 당시 메리의 어머니는 호위 병사들과 함께 프랑스에 왔는데 그중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병사 한 명이 메리를 독살하기 위해 몰래 왕실 주방에 들어가서 메리가 먹을 디저트에 독을 뿌린 거예요. 와. 다행히 먹기 전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메리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프랑스 왕 앙리 2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뭐지? 메리와 아들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빨리. 그래서 메리는 원래 결혼하기로 한 시기보다 빠른 1558년 4월 15살의 나이에 프랑스와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루브르 궁에서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가톨릭 수호국인 프랑스의 왕세자비의 자리까지 동시에 거머쥐게 된 겁니다. 와. 벌써 이 세계 결혼식 때도 역시나 화제가 됐던 게 이 메리의 미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혼할 때 뭐 드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속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메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했었는데 그 목걸이보다 메리의 얼굴이 더 예뻤다고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메리의 드레스에 입는 모습 보고 반한 사람 많아서 진짜 유럽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실물관 보고 싶어. 맞아. 네, 메리와 프랑스와 2세의 결혼으로 손쉽게 스코틀랜드를 차지하려 했던 잉글랜드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때 메리가 결혼한 지 약 6개월 후인 1558년 11월 17일 잉글랜드에는 새로운 여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지요. 여왕끼리 붙었네 이제 진짜. 그러네. 여왕의 시대가 열렸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며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로 유명한 여왕이죠. 하지만 위대한 업적과는 달리 여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결혼한 후 시녀였던 앤 블린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가톨릭이었던 잉글랜드의 국교까지 바꾸면서 앤 블린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 블린이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냉대를 하다가 간통과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야. 그러자 그녀가 낳은 딸은 공주 지위를 박탈당하며 사생아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던 것입니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반역자의 사생아로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어떻게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될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왕이 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왕실 가계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랜드 적통자는 헨리 8세가 메리와 결혼을 시키려 했던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고 다음 후계자였던 이복 언니이자 훗날 피의 메리라고 불린 메리 여왕마저 사망하면서 그녀가 후계자로 지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겐 여왕의 자격이 없고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메리 아니에요? 그 라이벌? 네, 맞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세자비인 메리였습니다. 잉글랜드 내에 존재했던 가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 1세가 시녀의 딸이자 사생아라서 왕위 계승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메리는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거릿 튜더와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4세의 후손으로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의 혈통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 있는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와, 엘리자베스 1세 불안했겠네요. 메리 때문에. 네. 여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선 개신교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1세보다 메리를 추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숨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촌지간이자 혈육인 메리와 엘리자베스 1세의 라이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형은 계속해서 메리에게 고통받네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 여왕도 되고 프랑스의 왕세자비도 되고 거기다가 잉글랜드 여왕까지 넘볼 판인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메리의 입지가 유리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 앙리 2세였습니다. 아, 엄청 이뻐하시네요, 진짜. 그는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메리의 팬클럽? 바로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메리의 공식 왕실 문장입니다. 청색 바탕에 세 송이의 백합이 그려져 있는 것은 프랑스 왕실의 문장이고 노란색 바탕에 사자가 한 마리 그려진 건 스코틀랜드 왕실의 문장입니다. 거기에 잉글랜드 왕실의 삼사자를 넣어서 메리의 왕실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다 섞었네. 그리고 메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왕과 여왕인 메리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정통성을 계속 만들어준 거네요. 네. 와, 시아버지 든든한 시아버지도 야, 멋진 시아버지네 정말. 이는 엘리자베스 1세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메리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 자격을 기정사실화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치, 약간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 이후 메리는 스스로를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라고 주장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줬는데 이제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러겠지. 수트가 짜다. 네. 그러네. 이렇게 메리가 왕실 문장을 통해 엘리자베스 1세를 도발하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더욱 위기를 느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있어요? 사건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 젊은 사자는 황금빛 새장 넘어 늙은 사자의 눈을 찌를 것이다. 두 상처가 하나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으리. 여기서 늙은 사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인가요? 설마? 바로 메리의 시아버지이자 프랑스 왕인 앙리 2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언 4년 후인 1559년 프랑스에서는 기사들이 말을 타고 창으로 겨루는 마상창시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출전한 앙리 2세가 안구와 관자놀이 사이에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예언이 맞았어. 결국 그는 병상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아이고. 야, 이러면 또 메리 깝깝해지지. 이때 앙리 2세와 싸우던 젊은 백작의 방패에는 예언처럼 사자 문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소름. 와, 노스트라다무스 대박이야. 이 사건으로 메리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에 등극하면서 잉글랜드에 맞설 강한 동맹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와.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가 결혼하자 개신교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눈에 띈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그 인물은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존 녹스.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는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지원해서
반란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아, 메리를 견제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 잉글랜드 군대를 스코틀랜드 변방지대까지 깊숙이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폴씨, 존 녹스가 유독 메리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여왕 군주회하는 책도 출판하기도 했었어요. 요약하자면 일단 여성은 약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남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통치 못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메리가 여왕이자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메리에게 큰 비판 많았습니다.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성차별에다가 내용이네요. 종교도 다르니까 뭐 완전 뭐 싫어했나 보네.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이렇게 지원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 물론 있었습니다. 내란이 심해지면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종교 분쟁지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메리 대신 섭정을 하고 있던 메리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자 드디어 프랑스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모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이 협상을 에딘버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 양국의 군대를 스코틀랜드에서 철수시킨다. 2.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3. 잉글랜드 여왕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적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약은 스코틀랜드의 내전을 끝내고 싶으면 메리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임을 포기하고 자신을 인정하라는 엘리자베스의 협박이었습니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아예 그냥 이렇게 선거버리고 넘어오지 말아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 하지만 메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약은 체결되었고 스코틀랜드의 내전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귀족들은 메리의 이복 오빠이자 개신교도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섭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복 오빠도 있구나. 그리고 존 녹스와 개신교 신자들을 선봉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가 개신교가 됐다고요?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럼 오히려 그러면 잉글랜드랑 같은 종교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개신교가 그렇죠. 돼버렸네. 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3번 이상 가톨릭 미사를 하거나 참석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와, 와. 이제 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 넉넉하다. 그런데 메리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왕비가 된 지 17개월 만에 프랑스와 이세가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메리는 이렇게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왕비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평소 메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메리의 거처를 파리가 아닌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어떠요? 거기에 프랑스 궁전 내 메리의 지지 세력들도 모두 쫓아내버리면서 프랑스 내의 입지가 불안해진 겁니다. 혹시 그럼 이제 메리는 프랑스 왕의 미망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어디 시골에서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메리는 오히려 유럽 전역에서 더욱 핫해졌습니다. 아, 또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신부로 모시려고. 돌싱으로. 돌싱? 네, 맞습니다. 사별했지만 메리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고 당시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결혼하면 스코틀랜드까지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유럽의 군주들이 메리와의 재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피터 씨, 그럼 메리가 재혼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당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시어머니는 계속 다시 결혼하는 걸 방해했죠. 하고 또 그 재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스페인 쪽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존 녹스가 스페인 왕자도 캐톨릭이니까 개신교 쪽 사람들 세력을 다 합쳐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야, 녹스 참 못됐네. 쎄쎄. 이처럼 주변의 반대로 인해 재혼이 어려워지자 메리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때 메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을까요? 스코틀랜드 돌아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고민 끝에 스코틀랜드로 귀환을 결정한 메리는 19살이 되던 1561년 프랑스 북부에 있는 칼레항을 떠나 5일간의 항해 끝에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마주한 스코틀랜드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너무 좀 낯설게 느껴졌나? 낯설어서 온 거예요? 고향 땅에 와서 그냥 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코틀랜드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려하고 여유로웠던 프랑스에 비해서 회색빛으로 우울하고 땅은 매우 척박한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충격받았구나 그러면.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세력을 잡은 개신교도들은 메리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개신교와 가톨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이때 메리는 국민들 개개인이 원하는 신앙활동은 막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만 자신은 계속 가톨릭 교도로 남겠다며 귀국 후 첫 일요일에 궁전 예배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과연 메리의 지시대로 미사가 진행되었을까요? 근데 뭐 시키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라가 개신교로 바뀌었는데 혼란스럽겠는데요? 일요일이 되면서 수많은 개신교도가 왕궁 주변에 모여가지고 거세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메리는 개신교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거물이었던 존 녹스를 불러서 스코틀랜드의 평화를 위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존 녹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매춘부다 라고 비난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그걸 살려나요? 여왕으로 신분으로서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을 존 녹스가 왕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왕한테 진짜 손 넘은 거 아닌가요? 당시 존 녹스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영향력은 메리조차도 사실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네,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존 녹스고 그 앞에 메리가 앉아있는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훈계. 진절머리 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지금 메리는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 됐어. 이제 그만해. 아우 지겨워. 스트레스 받았어. 그만해. 아우 시끄러워. 이런 느낌. 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존 녹스의 말을 메리가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아마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이대로 개신교 세력에 밀려 명분뿐인 여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또? 바로 재혼입니다. 아, 재혼. 메리가 재혼을 하려 한다는 소식은 곧 엘리자베스 1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메리가 가톨릭 국가의 왕이나 혈통 좋은 왕족과 결혼하면 잉글랜드 내 엘리자베스 1세의 입지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불안하겠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가 다른 나라의 왕과 재혼한다면 이를 적대 행위다라고 간주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 신랑감을 한 명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 추천해 주는 거 아니야? 엘리자베스가 추천한 이는 로버트 더들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더들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더들리는 메리의 신랑감이 되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정답.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남자를 좋아해요. 가장 크나큰 문제. 바로 왕가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쉽네. 당시 여왕은 왕족과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귀족인 더들리와 결혼하라는 엘리자베스 1세의 제안은 메리에게 상당히 무욕감을 주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무슨 생각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지? 메리가 더들리를 꺼려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엘리자베스 1세의 충신이자
침실까지 드나들었던 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들리는 엘리자베스 1세의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천연두에 걸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자 더들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만큼 믿고 아끼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이 죽은 뒤 더들리가 잉글랜드를 섭정할 인물이라고도 말했고 섭정을 하게 되면 연금으로 2만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75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으로요? 네. 엄청 신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진짜 뻔뻔하네요. 자기 내연남을 결혼 상대로 소개하고.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추천을 한데. 그러게. 메리가 그렇죠. 싫다 그러면 끝이죠. 응.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메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편지까지 썼습니다. 로버트 더들리 경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나는 그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매가 그를 선택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리라면 이 편지를 받고 로버트 더들리와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메리는 이 결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렇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딴 걸 다 떠나서 신복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랑감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때 메리의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 바로 달리경이라고 불리는 헨리 스튜어트였습니다. 어? 어? 남자죠? 진경이 누나 아니에요? 네. 아, 웃기다. 달리경의 가문은 원래 스코틀랜드 가톨릭교 귀족이었는데 정치 싸움에 밀려 잉글랜드에서 망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재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달리경을 본 메리는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서 달리경이 가장 잘생기고 어? 균형 잡힌 키다리라고 말할 정도로 금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얼까였네요. 결국엔 얼굴이네. 근데 아까 그 여왕은 귀족과 결혼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왜 마음이 연 걸까요? 그건 달리경이 메리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왕가인 스튜어트 가문의 핏줄을 가진 동시에 그의 할머니이자 헨리 8세의 누이였던 마거릿 튜더에 인해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였던 것이죠. 와. 그래서 메리는 달리경과 결혼하면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메리도 욕심이 많네요. 네, 그 결과 두 사람은 만난 지 5개월 만인 1565년 7월 29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엘리자베스 심경을 더 건드리는 일일 것 같아요. 화냈겠죠. 그땐 오지. 날 완전 무시해? 내 선처를. 어? 맞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우 화를 내면서 메리에게 달리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경과 그의 아버지에게 당장 잉글랜드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리경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어머니를 반란죄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 근데 그건 좀 비싸다. 교수님, 달리와 결혼한 메리는 그럼 계획대로 왕권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까? 야, 안타깝게도 메리의 계산대로 되지는 않지요. 이 달리경은 매력적이었지만 우유부단하고 자존심과 허영심이 매우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는 향락에 추구하는데 더 몰두했던 남자였습니다. 아, 좋은 남편은 아니었네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왕인 메리보다 더 큰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달리경은 점점 메리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자신에게 스코틀랜드의 공동 통치권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달리경의 요구에 메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재구성해봤거든요. 네. 규현 씨와 혜성 씨가 각각 달리경, 메리를 맡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나의 메리, 우리가 힘을 합쳐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는 게 어떻겠소? 여보, 공동통치권은 이 스코틀랜드의 법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야. 당신이 법을 바꾸면 되지 않소? 당신은 왕이 되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어? 저번에도 약속 어기고 술 마시러 갔잖아요. 아이, 그건 그때고. 공동통치권을 준다면 앞으로 절대 안 그러리다. 절대 안 돼요. 나도 공동통치권 달라고! 정말 철없네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요. 책임감도 없고. 네. 이처럼 달리경은 때쓰는 어린아이처럼 공동통치권을 달라며 메리를 조르고 괴롭혔습니다.